영문법 특강 제36강 가정법 현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정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네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쓰이게 되는 그런 가정법인데요. 이것은 보통 요즘에는 직설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에 대해서 쓰이는 것이 가정법 미래입니다. 다음에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반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것은 과거의 반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현재 우리가 먼저 살펴보시면 자, 이 부절에서 주어 나와 있고요.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곤 했었는데 요즘 영어에서는 예, 바로 그냥 현재형을 쓰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이라 현재형을 쓴다는 것, 바로 그것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문장 보시면 If Elaine land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자, 이와 같이 여기서 동사 원형 써도 좋고 아니면 현재형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요 조동사의 현재형 대신에 이렇게 과거형을 쓰면 안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If I find the link, I will give it to you. 만약 내가 반대를 발견해 된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냥 보통 직설법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he wins, he will link $1,000. 만약 그가 이긴다면, 아, 여기 보면 여기 동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게시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니까 $1,000를 받게 될 것이다. If he will link in second, 그가 2등을 하게 되면 he will get $500. 그는 $500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야, 여기서 우리가 뭘 주시면 그랬죠? 야, 미래 시제, 바로 그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써줘야 되는데,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will이 되겠죠. 조심해야 될 것은, 예, would를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will get. 다음에 if 절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냥 우리가 직설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설법, 그냥 현재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ill win이 아니라, 예, 바로 wins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if he wins, he will get $1,000. 그리고 if he will if he wins in second, he will get $500. 자, 여러분들 이렇게 조심해야 될게 뭡니까? 예, 가정법 현재에서는 주절에서 조동사에 현재형을 쓰고 과거형을 쓰지 않는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